야생에서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치킨을 걸고 싸울 때도 많죠. 인내심이 뛰어난 건지 아니 그냥 변태인 건지 모르겠는 오늘의 주인공은 백악기 때부터 존버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지는 존버충입니다. 에란길 중부에 위치한 학교는 여러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악랄하고 무자비한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신의 무리에서 이탈한 녀석은 쉽게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때 잡은 먹잇감 쪽으로 달려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미가 잡은 먹잇감을 낼름 집어먹는 이 녀석은 템 낼룸입니다. 싸움이 진행될 때는 상대를 찾지 못해 어디야 어디야를 연신외치다 잡고 나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템을 뽑아먹는 지독한 녀석이죠. 새끼를 배불리 먹인 어미는 또 한 번의 사냥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습격을 받게 되죠. 어미를 순식간에 제압한 녀석은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날쌉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녀석은 1급 생태계 교란종인 양학입니다. 원래는 이곳 청정소에는 살지 않는 외래종이며 진화를 거듭하며 양심이 퇴화된 무지막지한 놈들이죠. 녀석은 순식간에 템넬루미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이곳 토종들과는 다르게 청각이 상당히 발달한 녀석은 쉽게 다음 사냥감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포악한 양학에게도 이번 사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대가 존버충이기 때문이죠. The Jumper. 존버충.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PC방에 5시간을 충전하면 그중 4시간을 존버로 보내는 어마무시한 놈이죠. 총 안에 300개씩 들고 다니면서 막상 한 판에 30발도 안 쏘는 지독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양학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상대의 위치를 노련하게 파악한 후 지체 없이 공격에 나섭니다. 이런 실패했군요. 존버충을 상대할 때는 첫 번째 공격이 곧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더욱 깊숙이 숨어버리기 때문이죠. 존버충을 찾다 지친 양학은 몇 차례 위협을 가해보다 이내 학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침입자들이 또다시 존버충을 위협합니다. 이번엔 존버충이 참지 않기로 합니다. 존버충의 더듬이에서 한 차례 불꽃이 일더니 이내 한 녀석을 제압해냅니다. 악랄한 존버충은 먹잇감을 바로잡지 않고 무리에 다른 놈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녀석이 미끼를 물었군요. 새끼를 살리는데 정신 팔린 녀석을 존버충은 쉽게 처리해냅니다. 연이은 공격의 성공으로 신이 난 존버충은 이러한 연기를 칩니다. 이러한 연기를 생물학적 용어로 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깝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깝치는 존버충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눈 파는 사이 어미가 새끼를 구출해낸 것이죠. 결국 그는 이어지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셔널 지오그래픽 다음 시간에는 생식기관이 뇌를 지배한 동물 여미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